네, 안녕하세요. 저 김정현입니다. 저 이게 뭐 해피 버스데이. 오늘 아직 3월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켜서 일하러 나왔습니다. 일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행사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놀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밖에서 딸기라떼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문해서 먹진 않아요. 이제 커피를 많이 먹는데 준비했으니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그럼 뭐 이거 스타벅스라고 써져 있는 이거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원래 이렇게 적게 나와요? 조금 부족하게? 누가 마셨어 이거? 아, 얼음을 뺀 거예요? 마신 거 아니죠? 예, 네, 걸렸어. 걸렸다고? 아, 그 마침 꽃이 폈더라고. 이제 개화기가 돼가지고. 꽃 피는 줄 몰랐잖아. 약간 과육이 살짝 씹히면서 느낌에는 요거트 느낌이 많이 나는, 이거는 딸기 라떼보다는 딸기 요거트 느낌이 많이 나는 스타벅스라고 적힌 브랜드의 이제 딸기 라떼입니다. 커피로 입을 헹구고 다음 거 마셔볼게요. 한번 마셔볼게요. 너무하다. 여기 이디야 커피 적혀 있잖아. 뭘 그래. 이게 과육이 좀더 씹히네요. 앞에 거보다 맛이, 이것도 일반적인 느낌은 아닌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그 딸기 라떼, 여러분 잘 드시는 유산균이라는 거 있죠? 유산균을 한 포 넣은 느낌이야. 특이하네. 달라요. 약간 요건 요거트 느낌이고, 이건 약간 유산균 들어간 느낌이고. 그래, 적어도 이런 정도 컵은, 이것도 뭐 적혀 있네? 이거는 그냥 색깔만 봐도 이제 색깔이라네요. 딸기도 슬라이스 된 게 들어가고. 야, 어떻게 근데 딸기 라떼 다 이렇게 맛이 다르지? 이게 이건 어디 거예요? 투썸? 아, 투썸 거구나. 뭐라고 해야지? 이거는 좀 더 앞에 거들보다 요거트 맛은 덜한데 약간 딸기죽 같은 느낌? 궁금하죠? 딸기죽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더 찐득한 느낌이고, 이게 보기에도 좀 더 다른 것들보다 이게 그게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걸쭉한 느낌? 네. 파스쿠치. 이것도 헹구고 먹어야죠. 이거 그냥 겉모습 보기에는 앞에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딸기 슬러시 같은. 얘는 확실히 생과일 주스 느낌이에요. 생과일 주스 느낌이 확 나고 이 신딸기 향이 확 들어오네요. 먹자마자 다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왔는데,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현장에서 먹었던 딸기 라떼랑은 좀 달라요. 전부 다. 전부 다 다르고 이거는 총평하자면 생과일 주스 같은 파스코치 느낌이고 이 투썸은 약간 좀 걸쭉하고 좀 진한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의 딸기 라떼고 이 친구는 유산균 맛이 첨가된 듯한 그런 맛이고 이 친구는 요거트 딱 그냥 정석 요거트 느낌의 그런 느낌의 딸기 라떼입니다. 이제 딸기 라떼를 제가 이제 먹는 이유가 사실 제가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셔요. 이게 커피를 막 먹다 보면 단계 땡길 때가 있어요. 있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 딸기 라떼였고 그게 어떻게 뭐 팬분들한테 소문이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단계 땡길 때는 딸기 라떼를 먹습니다. 먹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사 먹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살까 말까 그냥 사서 먹을까 말까 거의 아니면 거의 이제 여기 커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고팠는데 이제 준비해 주신 컨텐츠 잘 해봤고요. 다음은 제 생일 컨텐츠인데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든 이상한 어떤 순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들어서 여기 우리 직원분들 드시게끔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이따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또 이제 제 생일을 맞아서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노동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김정현의 생일 노동 컨텐츠. 참고로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뭐 많이 그냥 저기 눈썰미로 봤던 느낌 그냥 자 일단은 뭐 이제 빵을 깔고 그죠? 빵을 깔아야겠죠? 난 이게 돌림판이 있는데 내가 이 돌림판 정도 쓸 정도의 이게 실력이 되나 모르겠어요. 돼요 돼요? 일단 뭐 해볼게요.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이거 그림부터 일단 도포를 해야겠죠. 어떻게 자 이게 제가 어쨌든 만들긴 만들어 보는데 컨텐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뭐 유튜브를 종종 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노동을 들어가면 이제 약간 입이 조용해지는 편이라서 열심히 이제 뭐 오디오 채우려고 이제 떠들고는 있긴 한데 어?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성심성의 대답을 제가 저요? 아 쉬었습니다. 아주 계속 지금 쉬고 있고요. 밀린 약속을 막 이렇게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쉬었어요. 집에서 쉬고 운동도 좀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신년 계획 따로는 없고요. 지금 그냥 문득 드는 거는 또 이제 작품으로 이제 또 인사드리는 게 아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인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뭐. 아, 모르겠어요. 놀러 갈 계획. 없습니다. 네. 네, MBTI요. 내가 저번에 MBTI를 한번 해봤는데 INFP였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계획하신 일인가요?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중에
깎을게요. 예. 뭐라고 하더라? 인프피? 인프피 맞죠? 인프피.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아니요, 얼마 안 된 거,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의 TMI. 제가 지금 뭐,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밤을 새고 왔어요. 약간,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나오죠? 네. 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습니다. TMI. 잠을 못 잤음. 구매한 물건이요? 오늘 생수 샀어요. 생수 주문했습니다. 그거 말고 물건 없는데. 아,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거의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OTT 제품을 보거나, 얼마 전에 책도 폈다가 선물 주신 책들이 이제 밀린 게 좀 있어요. 있는데 딱 보는데 딱 이걸 봐야겠다라는 느낌이 아직 없어가지고 또 볼 책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앤 롤링님 컨베이전인가? 뭐 하여튼 컨 무슨 있는데 뭐 베이컨 같은 그런 느낌, 컨 뭐 느낌이었어요. 그걸 읽는데 약간 아직은 정을 붙이기에는 약간 좀, 네, 천천히 정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거의 그냥 뭐를 듣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대본을 봅니다. 대본을 보고 어떨 때는 좀 눈 좀 붙이고, 잠을 못 잤다거나 이러면 눈 좀 붙이고 자주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종식이 밴드라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그 노래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이제 지루하고 그러실 때 뭐 직장이나 뭐 어떻게 일을 하시거나 뭐 뭔가를 해야 하실 때 아마 들으시면은 뭐 썩 그냥 유쾌하실 겁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 버킷리스트가 내 삶이, 아니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질문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많이 가지고들 있잖아요. 근데 나도 없어. 딱 떠오르는 게 생일 콘텐츠인데 너무 슬픈 콘텐츠라 그래서 약간 자기를 되돌아보게끔 만드네.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 지금 이 순간. 농담이고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순간. 내 생일 컨텐츠 케이크를 만든 이 순간. 제빵사. 농담이고 지금 내가 배우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을 것 같은 거? 어렸을 때는 공부 이런 것보다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되든 안 되든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안 돼서 뭐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가령 제빵사라던가 케이크를 만든다던가. 깨발랐나봐. 이거 뭐 어떻게 되지가 않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보기 좋은 그 떡이 그 맛도 좋다고. 근데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튼 뭐 나이프만 사용해가지고 하는 케이크를 한번 자셔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 로또 번호 좋아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 근데 이거 추천해가지고 다 똑같이 사면 다 n분의 1이잖아. 괜찮겠어요? 말하고도 지금 되게 웃긴다. 로또 번호 여러분 나갑니다. 로또 번호는 좀 집중해서. 이렇게 신중할 일인가?
자, 쭉 갈게요. 12, 14, 17, 23, 25, 37. 여섯 개죠? 네. 뭘 또 적어요? 또 확인하려고? 아, 확인하려고요?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뭐 시키는 게 많지. 누구랑 가위바위보? 이겨버렸네. 아, 무서운 거 안 무서워하고, 네, 뭐 별로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놀이기구요. 좋아한다. 나 놀이동산을 간 게 언젠지 모르겠어. 그 콘텐츠 한번 할까? 놀이동산 가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다 데리고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 모르겠어. 뭐 일단 뭐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알고는 있을게요. 네. 좋아하는 과일? 과일 다 좋아합니다. 세 개. 수박, 딸기, 키위. 사실 파인애플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오렌지도 좋아하고. 최근에 먹었던 음식? 뭘 먹었지? 김치찜? 아니야, 김치찜 못 먹어. 김치찜? 아, 족발국수? 최애 음료? 제가 최애 음료는 커피예요. 최근에 호구도의 계절하면서 포카리 스위트를 많이 먹었어요. 왜 그랬지 몰라. 물 대신 먹었던 것 같아요. 맞나 싶네. 어떻게. 나 최근 가는 데가 없어. 여러분, 나 잠깐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 부산 여행. 바닷가, 아, 저기 이기대 공원도 괜찮아요. 거기 이제 이기대 공원이라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공원인데 그 바닷가 옆으로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바다를 보면서 또 그거 그쪽도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쓰면서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외우고 해보고 그렇게 외웁니다. 상처받았던 장면? 현타받던 장면? 순간이동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화면에서는 이제 편집이 돼서 CG로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자리에서 뿅 이렇게 뛰어요. 얼마나 창피하게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죽여버리겠다고 화내다가 그냥 뿅 이렇게 사라지면 밖에 나가면 스태프들 웃고 있어. 눈 마주치면 엄청 떨려. 인생의 마지막 한 계절? 가을 모닝 콜요? 들어보죠. 해 떴다 일어나라. 일 가자. 너무 내 친구한테 하는 거처럼 얘기했나? 호수 씨는 인생도 가서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천해? 나 진짜 인생도 한 번도 안 찍어봤어. 네, 다음 집. 기다리고 있으면 천천히 와요. 팬들한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 드릴 거고 다 각자 위치에서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뭐 이 컨텐츠를 보는 동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사이에서는 좀 잊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야? 이게 떡볶이 기준이에요? 떡볶이 기준이죠? 그냥 떡은 밀떡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일단 케이크 완성. 밀떡 대 쌀떡. 빵.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식? 간식? 이게 너무 이제 좀 광범위한 게 요리류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삶은 고기들이 있을 때 혹은 뭐 구운 고기가 있을 때 뭘 먹을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웠을 때? 구웠을 때는 돼지고기? 뭐 더 나은 거겠죠? 그나마? 근데 빵에 초고추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식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머리가 난 거. 네. 미련 버리세요, 여러분. 섹시가 났습니다. 네. 휴대폰, 내 휴대폰에 남친짤 있는 거? 내 휴대폰에 남친짤이 왜 있어? 나 그렇게 막 자기애가 강하지가 않아. 막 셀카 막 찍고 이런 거 못해요. 뭐 여러 명 골라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찍으시면 돼요. 아주 공명정대하게 깐깐하게 보겠습니다.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축하합니다. 현재 배우가 아니었다면 하고 있을 것 같은 직업 축하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야겠다. 가위바위보 이거 뭐야? 뭘 먼저 내는지 축하드려요. 꼭두의 계절 촬영 중 가장 한타왔던 장면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계절만 남아있다면 어떤 계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팬들에게 들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은 이상. 네, 케이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생크림 케이크이고요. 예, 테두리엔 빙, 초코를 두르고 위에는 약간 핑크빛의 초콜릿으로 이제 도포를 했습니다. 하고 하트 모양의 뭐예요 이거? 스프링클? 이 있어서 일단 했는데 빨간 계열로 뭐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고 저 이 케이크를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홍보팀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만큼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 이제 새삼스럽게 초를 붙이고 노래를 불러주신대요. 달게 받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초가 켜졌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노래? 노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이걸 썸네일로 쓰신다고요? 내가 진짜 만들어주신 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생일에 어떤 뭐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닌데 뭐 축하받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라는 걸 또 새삼 한 번 더 느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서서 계세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제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은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생일인데 더 기뻐해 주시고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옮길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